37번 지문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률 1위 지문이었고요. 사실 내용을 파악을 해도 이게 해석을 해도 이게 뭔가 싶은 내용도 많았고 또 이제 문제 유형도 또 순서 맞추는 거라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건 쌤이 이제 전체 핵심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뭐 이론이나 설명 있죠? 과학적 이론이나 어떤 과학적인 설명들,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필자는 얘네들은 창의적인 것이다. 자,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사실인 양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과학적 이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것은 설명할 수 있는데 특정한 것, 특정한 요소는 이 설명에 따라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치 이제 어디에나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그 이야기, 그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필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이론, 설명 혹은 뭐 모델, 틀 이런 것들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적용하면은 오히려 뭐 이 다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where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 자, 이제 where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을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언가를 꾸며준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과학적인 연구가, 부사절입니다 그냥. 과학적인 연구가 연구에 관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as far as 이런 걸로도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as far as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쓰이니까 as far as scientific research is concerned는 이제 똑같게 가고요. 자, 어쨌든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라면 아까 말했던 이 explanatory tales 이야기들죠. tale 하면 그죠?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 자 expected, be expected to 하면 원래 expect o, oc에서 수동태로 만들어진 거죠. expect oc 자리에 to가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씁니다. 그럼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뭐 할 것으로 기대된대? To adhere. adhere to 하면 여기서는 그냥 어디 어디에 충실하다 라고 해석합시다. 나온 대로. 그러면 이게 closely까지 나왔으니까 엄밀히 어떤 실험적 데이터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적 이야기,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자 여기 to에 걸리는 adhere가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이제 and 다음에 to에 이제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뭐를요? The regular and predictable 그럼 이제 규칙적이고 predictable이니까 예측 가능한 어떤 features of experience 이런 경험의 규칙들 경험의 어떤 특징들 다시 regular 규칙적이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어떤 경험의 특징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실험적인이 아니고 이런 설명하는 이야기들, 과학적 설명을 하는 뭐 이론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C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찾을 수 있냐면 사실 이제 ABC 모든 문장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과학적 어떤 이론들과 담론들은 창의적인 거다라고 나오는 게 사실 ABC가 다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제시된 게 C예요. 자 그래서 however this paradigm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 패러다임이 뭐겠어요? 윈 문장에서 말하는 거지. 과학적 이론,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실험적 데이터에도 충실하고 규칙적이고 뭐 예측 가능한, 그치? 뭔가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밝힐 것, 그런 어떤 특징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게 이제 디스 패러다임이야.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 패러다임이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깨는 거예요. 보세요. This paradigm sometimes conceals, 숨긴다, 감춘다. 뭐를요? 사실을 감추는데 요 사실 다음에 대시 나오면 사실 동격의 대실 가능성이 크죠. 뒤에가 완전 구조인 거 보니까 동격 맞습니다. 자, theories. 이 theory가 가리키는 게 아까 말했더니 이 explanatory tales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are deeply loaded with 하면 be loaded with니까 뭐뭐로 채워지다 라고 하면 되겠죠. 대절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나오는 거지. creative element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뭔가 사실을 말하고 데이터를 말할 줄 알았던 어떤 그런 이론들이 사실은 창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that shape하고 이제 여기 창의적인 요소들을 꾸며주는 게 또 나오죠?
자, 여기는 shape은 모양을 이제 짓다가 아니라 형성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럼 형성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일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서치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만들고요. 또 증거의 해석을 이두 가지를 형성하는 그런 창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이 사실을 때로 이 패러다임이 숨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진화론 있죠? 이 론이잖아. 보통 우리가 진화론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어떤 뭐 발달 현상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을 사실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그냥 그건 이 론이에요, 이 론. 막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고. 그냥 특정 어떤 현상을, 아, 이 이론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딱 들어맞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 가져다 끌어온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야기적인 설명. 즉, 이 진화론 안에는, 이 처음 만든 다윈이라는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특정한 분야는 잘 설명이 돼. 근데 그게, 이건 100% 사실이다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그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됩니까?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진화론이란 분야가 막 여러 분야로 갈라지잖아. 자,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 동격의 대시입니다. 요 사실을 위의 패러다임이 숨긴다. 즉, 과학적인 어떤 설명, 이론, 이런 것들은 창의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학적인 설명들, 또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위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Do not just relate. 그냥 단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Chronology 하면은 연대기거든요. 이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다 읊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조합하는 사람의 이 구미에 맞게 뭔가를 조합을 해낸 거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그러면 명확해지죠.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위에 말했던 과학적인 설명. 얘네들은 만들어낸대, 구성한대. 어떤 틀을. 틀이라고, 이 틀이란 단어 나오면 프레임워크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정된 그런,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데, for, 뭐에 대한 틀을 만들어내냐? systemically chosen data.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 다 선택하던 것도 아니야. 아, 선택하는 사람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를 또 선택했어요. 그거에 대한 해석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so as to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so that 주어 동사, in order that 주어 동사, 요 정도 이제 할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뭐 하기 위한 거면, provide. 제공하기 위한 거죠.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을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일관적이고, 두 번째,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지? 틀을 구축한다. 과학적 설명들은. 됐어요? 근데 5부를 사실 끊어줄 거를 여기서 끊어주면 좀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전명구가 또 앞에 있는 explanation을 꾸며주니까. 자,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냐? Of what is observed. 관찰된 것에 대한. 자, 쉽게 말하면, 특정한, 관찰된 특정한 현상을,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설명해 내기 위해서 특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양자이론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그 양자이론은 아주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나게 작은 어떤 그런 어떤 뭐 미립자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작은 입자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걸 가지고 큰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설명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현상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의 틀을 빌려와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집어넣은 설명의 틀을 가져와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이 deconstruct frameworks라는 거죠. 특정한 이론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더잘 맞는 분석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문장의 설명이에요. 그러한 구성들은, 그치? 과학적 설명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성들은 lead us, 우리를 이끌어가. OOC라고 보면 되겠죠? 상상하도록 이끌어가. 뭘 상상하냐면 specific kinds of subject matter. 어떠한 특정한 종류의 주제를 어떤 상상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특정한 종류의. 또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 하나 더 붙었죠. In particular sorts of relations니까 또 특정한 유형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접속사 나왔으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들이죠. 그것들이 inspire, 영감을 주어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그쵸? 그럼 이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아까 똑같아요. Scientific explanations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틀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will prove
more effective, 더 효율적으로 드러난다, 증명된다. 뭐 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For analyzing some features of experience over others 했으니까 다른 것들보다 어떠한 특정한 그죠? 경험의 어떤 일부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증명이 된다. 자, 말이 어려운데 선생님 설명했어요. 그죠? 분자 이론 가지고 어떤 특정 현상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양자 이론을 가지고 미립자는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다른 것들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틀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적용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뭐 과학적 이론이 창의적이다, 뭐, 왜 이런 단어들을 쓰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en we neglect, 무시할 때, 여기서 이제 창의적인, 요 설명이 좀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기여, 그죠? 이게 팩트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한 어떤 scientific imagination, 아까 말했던 계속 과학적인 어떤 뭐 이야기들, 뭐 상상들 이런 거겠죠? 이러한 과학적인 어떤 상상에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를 하고, 그리고 뭐 하면 두 번째 동사 나오죠. treat 한 다음에 as b가 나왔어요. a를 b로 대하다, 뭐 다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뭐로 이러한 interpretive explanation을 그러면 이러한 해석적인 설명을 뭐로 straightforward fact로 여기면 이 사실이죠. 단순한 사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창의적인 건데 이거를 그냥 사실로 여겨버리면 자 그리고 이제 as에 걸리는 게 사실은 여기 이제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 일 있고 더 심각하게는 아예 뭘로 여겨버리는 거야 as a fact인데 including all of reality 이 현실 전부를 포괄하는 그런 사실로 여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상상으로 이게 나온 거라니까 자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blind ourselves 한다는 얘기지.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어디로? To the limitation이니까 한계죠. of a given model. 주어진 모델에, 이 모델도 말하는 게다 이거야. 과학적인 설명, 과학적인 틀, 이론, 이런 거. 주어진 모델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셈이 된다라는 얘기죠. 상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눈이 얘기했죠? 진화론으로도 다 설명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end 다음에 병렬 구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we can blind랑 여기 fail 여기를 병렬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fail to note 그냥 의미상 같이 동사로 볼게요. 그래서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뭐를요? It's potential 가능성인데 for misunderstanding 오해할 가능성이지. A situation 상황을. 마지막에 이 상황을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알차게 그냥 어려운 것도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to which ill applies 하면은 이제 잘못 적용되는 거야. 이걸 아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것이 원래 이제 apply to 이런 식으로 apply to the situation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 있는 to를 which가 땡겨간 거죠. which to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것이 잘못 적용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마지막 문장 잘 이해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막 양자역학, 양자 이론을 가지고 막큰 물체의 움직임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 죽어도 안 된다고요. 자, 마지막 문장 쉽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런 과학적 상상, 이론, 그런 이야기들은 창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해버리고 이걸 완전히 팩트로 여겨버릴 때. 심지어는 현실 전부를 포괄하는 팩트로 여겨버릴 때, 그럼 그 모델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는, 눈을 멀게 되는 셈이며, 그리고 또 그 모델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잘 이해됐죠? 자, 이 질문은 많이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괜찮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최대한, 선생님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잘 했어요. 한번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들어요.